이건 몇 분 한다? 마스크 가지신 분 계세요? 마스크 가지신 기자님들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김정은 상대로 국군 포로 송해 배상 청구 재판 시작된다라고 해서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중관상이 앞으로 나오고 2시 정도니까 한 20분이네. 고맙다. 2시 됐어요? 아직 56분입니다. 네, 어르신 두 분이 더 오시는 중인데 지금 아직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4분 후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간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들고 있으면 돼, 이게? 저기 김현아 간사 실장님 전화드려서 어르신 두 분 어디쯤 오셨나요? 이렇게 항상 먹고 마이크 있는 데다 이렇게 태워. 마이크 없잖아. 마이크 어디 있어? 스피커. 스피커 어딨나? 예, 사단법인 그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소속 국군 포로 송환위원회가 3년 전인 2016년 10월 탈북 국군 포로 두 명을 대리에 제기한 김정은과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이 3년 만에 서울중앙법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쟁 중 북한군의 포로가 돼서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되어 노동력 착취를 당한 국군 포로 두 명에게 행해진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론 준비 기일 통지서를 보내면서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현 변호사가 이재원 변호사와 송수연 변호사 등과 함께 2016년 10월에 소장을 접수했고 3년 만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소송에 구충서 변호사가 합류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대응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번 사건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 변호사는 북한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제29조 조약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뉘렘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1원칙, 즉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 국군포로 평생을 50년, 60년을 북한 치하에서 강제노동에 허덕이시다가 자유대한으로 탈출하신 국군포로 네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85세 한재복 어르신이십니다. 다음 98세 이원삼 어르신 오셨습니다. 다음 88세 김성태 어르신 오셨습니다. 87세 강희열 어르신 오셨습니다. 6.25 전쟁 1993년 종전 후에도 약 8만 명의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돼서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탈북하기 시작해서 약 2001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탈북을 하셔서 약 80분의 국군 포로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세월에 감에 따라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지금은 28분만 살아계십니다. 이분들이 그 억울함,
사람을 보상하고 북한 정권의 불법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물망초 국권포로승원위원회는 이분들을 대리해서 그동안의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 대표자인 김정은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2016년 10월입니다. 자, 국군포로 이 원고 한 분은 1953년 종전 후에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되어 1956년 6월까지 약 33개월간 무상의 강제노동을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노 어르신 역시 마찬가지로 1953년에 북한군의 포로가 된 이후 3년간 무상노동, 강제노동에 종사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김일성은 노동력 착취 목적에 원고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마치 노예처럼 부리면서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간수법 위반이고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조약 위반이며 니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에 승인된 국제법의 제원칙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우리 민법 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체포, 감금, 강요 등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33개월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이 1인당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약 1억 원에서 1인당 1억 6,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3년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변론 준비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의 의의는 김정은이 전쟁 범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나라 최초로 묻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나 최근의 위안부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그동안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위안부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도 그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근 원비어, 고문사한 원비어에 대해서 약 5,80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같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런 국제정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민사소송법 191조는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도는 그 나라에서 주재하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일종의 외국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 공관이 있으면 공관을 통해서 송달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민사소송법 194조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규칙,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공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북한 정권이 이 소장의 송달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재판이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변호사님들 보충 설명하실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변호인단이 지금 다섯 분인데요. 구충서 변호사님 계시고 이재원 변호사님 계시고 송수현 변호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 전 김석우 차관님 오늘 같이 하십니다. 구충서 변호사님. 예, 뭐 잠깐 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그 국군 포로가 한 약 8만 3천 명 정도 북한의 포로로 잡혔던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휴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국군 포로 한 10% 정도에 불과한 한 8,300명 정도만 송환하고 더 이상 국군 포로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90% 정도에 해당하는 한 8만 명 가까운 국군 포로를 강제로 억류해서
탄광에 보낸다든지 이런 강제노동을 시키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북한에서도 돌아가시고 그 중에 한 80여 분이 그 북한을 탈북하셔서 돌아오셨는데 또 남한에 오셔서도 또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한 27분 정도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된 이런 사람에 대해서 70년간 별다른 그 조치 없이 그동안 뭐 북한과 수많은 뭐 대화 뭐 최근에는 김정은하고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송환을 받을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외면해 온 그런 참 대단히 처절한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망초에서 이번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뭐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선전의 어떤 그런 뭐 이벤트가 아니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망초를 설립하시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시는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미 제출한 소장은 주로 전쟁 이후에 3년 정도의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되어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노동을 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주로 일단 일부 청구가 돼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가까이 응급돼서 북한에서도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자녀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취직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하층민으로 분류돼서 산 삶 그리고 탄광지대에 배치돼서 평생 막장에서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노역을 해야 했던 그 오랜 세월에 대한 보상도 우리가 앞으로는 소를 확장을 해서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구하고 있는 금액은 이분들이 입은 피해의 일부만 지금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청구 금액이 수억, 수십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는 저희들이 억류한 강제 노역을 그 청구원인으로 했지만 사실은 국군 포로들, 전쟁에서 포로들을 그 의사에 반해서 상대한테 통환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불법이고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만약에 송환을 안고 편하게 살게 해도 그것도 국제법, 국제관습법의 위반인데 이 사안은 그 후에 그 노역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 탈북할 때까지 하기까지 상당히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 본인에 대해서 모든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겁니다. 사실은 그 저희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그 국군포로나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그분들에 대한 예의를 떠나서 법적인 책임도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이 소송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남한의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 국군포로들을 따뜻한 마음 가지고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망초 활동하시는 통일부 전 김석우 차관님 보충 발언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우리 물망초 국군 포로 송환위원회 쟁쟁한 그 변호인들이 이걸 준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말 우리가 든든하게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만 제가 보충 설명 드릴 것은 휴전이 끝나고 8천여 명의 국군포로가 우리 판문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포로들은 김일성과 모택동이 전쟁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 휴전협정하는 과정에서 이 포로들의 존재, 8만여 명의 포로들의 존재 자체를 감췄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로가 있다는 것을 유엔군 측에 알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 포로들은 완전히 숨기고 강제 노역이 되는 범죄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포로가 많이 잡혔는데 그때 인민군 장교가 이 중에서 남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 일어서 보라고 했더니 몇십 명이 일어섰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그 포로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아우지에 탄광에 끌려가가지고 몇 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하고 계속해서 그 북한에서 그 박해와 차별 대우를 받고 지금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러한 이 북한 정권 김일성 모택동이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온 이런 전쟁 범죄를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 재판을 통해서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 분 나와 계십니다만은 이분이 제 신원 노출을 원치 않으셔서 나와 계세요. 네, 예. 나왔습니다.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 말씀은 좀. 귀도 잘 안 들리시고요. 네. 예. 여기 당사자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아니, 예. 당사자 나와 계시고요. 원고분들 두 분 있잖아요. 8부 김상철 의원님. 예. 국군포로 김상철 의원님께서 북한 정권에 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대한민국에서 여러 기자분들 앞에서 우리가 저는 저 재판을 해서 우리들에게 보상을 받게끔 해주신 물방초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군프로가 2050년 6월 30일에 프로가 돼가지고 적정농투에서 싸우다가 중대장이 부상을 당해서 그 부상된 중대장을 옥군 내려오다가 다시 파편에 맞아가지고 끌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50년 3월 6월 30일에 연천에 가가지고 그 열차에 실려서 한경북도 해령 프로 군마훈련소가 포로 수용소로 됐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4개월 동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김일성 대학 학생들, 광군 군관학교 학생들 또 그래가지고 지가 일생을 또 교도생 생활을 13년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에 대한 모든 정말 배려를 베푸신 데 감사드립니다. 7번 탈출 시도하셨는데 매번 잡히셨고 마지막에 성공하셨습니다. 아까 질문 계속하시죠. 8부 시점에 네네. 그 A 원고께서는 2000년에 탈북하셨고요.
B 원국께서는 2001년에 탈북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원구가 아니십니다. 아, 이분은 김성태 어르신이고요. 탈북 국군 포로이십니다. 연세는 88세. 근데 이분은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 소송이 잘 되면 추가로 또 소송을 제기하실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6년에 일단 저희가 그 시험 케이스로 두 분을 먼저 제기한 겁니다. 시험 소송입니다. 원래 정말 일이 오늘 열렸는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 네네. 오늘 네, 저희가 네, 북한 재산이 있다는 그런 그 정보를 입수해서요. 네, 그 재산에 대해서 가능하면 네, 압류를 할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초장은 2016년 10월에 제기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걸 몰랐습니다. 저희 재판에 들어가야 돼서 우리 저희 네 분 어르신은 얼굴 모자이크를 해야 되나요? 다 방송에 나와야 되나요? 얼굴 나가실 때나요? 앞에 쓰신 두 분은 괜찮고요. 뒤에 쓰신 두 분은 좀 가려주세요. 앞에 쓰신 두 분은 네. 앞에 두 분은 괜찮으시고요. 뒤에 두 분은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뒤에 계신 두 분은 현재 북한에 관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객관적인 보도 그리고 우리를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이런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선희 이사님께서 마무리 간단히. 네, 오늘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깊은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사건은 기존의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던 일제 징용 관련 판결이라든지 또 멀리 올라가면 5.18 판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원비어 판결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3시까지 그 어르신들 느린 걸음으로 그 법정에 들어가시려면 지금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중요한 게 낫겠다. 잠깐만요. 채널에 잠깐만. 뒤에서 찍을게. 잠깐만요.
마이크 그대로 잡아. 마이크 그대로 잡고 있어. 들어가 딸 거야. 그렇게 어디 갈 거야? 네, 이상으로 국군 포로 강제 노역에 대한 김정은의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